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2020년 새해 다짐으로 책 읽기를 결심하셨던 분들,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워낙 글자를 하나하나 정독하는 탓에 책 읽는 속도가 많이 느리긴 하지만, 리뷰를 위해 구매한 이 6인치 이북 리더기들을 통해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크레마 카르타지와 리디 페이퍼의 비교 리뷰, 그리고 아마존의 킨들 페이퍼화이트를 리뷰해봤는데, 리뷰 이후에 도착한 이 중국산 이북 리더기 오닉스 북스의 포크프로도 사용해본 경험을 통해 이번 영상 에서는 이네 가지 이북 리더기,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한 6인치 사이즈의 300ppi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이북 리더기 네 종을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네 가지 이북 리더기 각각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크레마 카르타지와 리디 페이퍼는 동일하게 1GHz 싱글코어 프로세서에 1GB 램, 1500mAh 배터리를 장착했고, 8기가 기본 저장 공간에 추가로 SD 카드를 통해 공간 확장이 가능하고요. 킨들 페이퍼 화이트는 1GHz 싱글코어 프로세서에 512MB 램, 배터리는 1600mAh로 추정되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SD 카드로 공간 확장이 불가능한 대신에 8기가와 32GB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IPX8 방수도 지원합니다. 포크 프로는 1.6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2GB 램, 2500mAh 배터리와 16GB 기본 저장 공간을 장착하고 있고, 아쉽게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스펙상으로만 보면 프로세서나 램, 배터리, 저장 공간,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산 이북 리더기인 포크 프로에 앞섭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이북 리더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4개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놓고 보면 제 기준에서는 성능이나 다른 편의성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아마존의 킨들 페이퍼 화이트의 디스플레이가 바탕화면이 하얀색에 가까워서 종이책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화면을 보여주고, 더불어 실제로 책 읽는 느낌과 비슷한 화면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이퍼 화이트 로는 국내 이북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아쉽게도 페이퍼 화이트는 빛이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내 전자책에 비해서도 다소 성능이 떨어짐에도 크게 버벅거림 없이 나름 쾌적하게 작동한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독성의 경우 킨들 페이퍼 화이트 다음으로 포크 프로, 리디 페이퍼, 카르타지의 순으로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6인치대 300ppi 대체로 비슷한 사양이다 보니 어느 하나 가 엄청 더 선명하다거나 눈에 띌 정도로 흐릿하다거나 하는 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무게는 리디 페이퍼가 173g으로 가장 가벼웠고, 카르타지가 194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두께는 7.94mm에 리디 페이퍼보다 포크 프로가 7.8mm로 미세하게 더 얇아서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얇고요. 네 가지 기기를 동시에 놓고 보시면 카르타지가 한 손에 쥐고 편하게 한쪽 부분만 툭 튀어나온 형태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제품의 너비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포크 프로나 페이퍼 화이트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여서 이런 식으로 한 손에 받쳐서 들기 편했지만, 리디 페이퍼는 모서리가 약간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한손 그립이 조금은 불편한 편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카르타지가 한손 그립에는 물론 유용하겠지만 그만큼 크기와 무게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호불호도 크게 나뉠 것 같고, 디자인과 그립감 면에서 무난한 것은 포크 프로나 페이퍼 화이트 라고 생각합니다. 물리 버튼의 경우에는 카르타지는 페이지 넘김 버튼과 전원 버튼, 홈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디 페이퍼는 페이지 넘김 버튼과 전원 버튼, 퀵 버튼, 킨들 페이퍼 화이트는 전원 버튼 단 하나, 마지막으로 포크 프로는 전원 버튼과 들어가기 버튼,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버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르타지와 리디 페이퍼의 페이지 넘김 버튼의 경우에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긴 하지만 버튼 자체의 눌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딸깍거리 소리도 제법 큰 편이어서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킨들 페이퍼 화이트는 전원 버튼이 단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작을 터치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넷 중에서 물리 버튼의 눌림성이 가장 좋았던 것은 포크 프로였는데요. 살짝 툭 튀어나온 형태여서 누르기도 편했고, 눌림의 반동도 적당해서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페이지 넘김 버튼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물리 버튼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버튼도 기본적으로 펼치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화면 밝기 조절 등 원하는 기능 네 가지를 입맛에 맞게 매핑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크 프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와 케이스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길 때 단차가 없는 다른 제품에 비해 좀 더 신경 써서 터치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나 운영 체제와 관련한 확장성, 활용성, 사용자 편리성을 살펴보자면요. 포크 프로는 중국산 제품답게 네 가지 리더기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은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2.0 버전을 탑재했고 플레이스토어도 지원해서 국내 이북 앱이나 다양한 뷰어 그리고 캘린더나 메모 앱 등을 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타지는 플레이스토어는 없지만 APK 파일을 통해서 다른 서재 앱을 설치할 수는 있고요. 리디 페이퍼나 킨들 페이퍼 화이트는 순정 상태에서는 다른 이북 앱이나 뷰어들을 전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 확장자를 살펴봐도 포크 프로가 20여 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페이퍼 화이트, 카르타지, 리디 페이퍼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페이퍼 화이트는 킨들 특유의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포크 프로가 안드로이드 버전도 6.0으로 가장 높고 플레이스토어도 내장되어 있어서 앱을 설치하기에도 편리하기는 하지만 다른 이북 앱이나 뷰어들을 실행할 때 아무래도 기본 제공되는 앱이 아니기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조금 버벅거릴 때도 있고 사용할 때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면에서 리디 페이퍼와 카르타지는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상하 자동 회전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이로 센서가 없다고 해서 딱히 책을 읽는데 불편하다는 점은 느끼진 못했습니다. 6인치대의 작은 크기이다 보니 방향을 잘못 지었을 땐 그냥 그 방향으로 휙휙 돌려서 보면 됐거든요. 그리고 카르타지, 리디 페이퍼, 포크 프로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색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페이퍼 화이트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대신에 흑백 반전이 있고요.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리디 페이퍼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면의 밝기를 손가락으로 스와이핑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데요. 책을 읽는 도중에 눈의 컨디션이나 주변 밝기의 변화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밝기와 색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편의성과 사용자의 눈에 오는 피로도에 큰 차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포크 프로의 소프트웨어 버튼과 비슷하게 리디 페이퍼는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퀵 버튼도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활용성 면에서는 포크 프로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리디 페이퍼가 좋았습니다. 자, 네 가지 제품을 이 정도로 비교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다양한 파일과 앱을 이용하실 하드 유저분들은 주저없이 포크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테지만 저처럼 라이트한 유저분에게는 국내 제품인 리디 페이퍼나 카르타지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매하시는 분의 선호도와 구매 여건에 맞춰서 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6인치보다는 조금 더 큰 화면의 이북 리더기들도 써보고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키 보이.